뭐라 그래? 지은 이유 장난이다. 장난도 폭력이잖아요. 친구가 별반 유시에 가서 물건 훔치는데 나는 그렇게. 그럼 어떤 죄일까요? 이게 애들이 아파트에서 어떤 애가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왔어. 근데 한 여성은 1층에 있었다. 무죄가 입증이 안 되는 게 CCTV에 녹화가, 목소리가 녹음되어야 되냐. 그게 안 돼요.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. 너 진짜 왜 남의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데? 나와 이 새끼야! 이렇게 했을지 몰라. 근데 증명할 방법이 있어 없어? 없어. CCTV는 녹음이 안 돼.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. 무슨 죄? 공인공인데, 저 제자, 자전거는 저 새끼가 가져갔는데, 제, 그 옆에 망가졌던 애가 같이, 경찰, 조치, 공인공인. 애들도 모릅니다.